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희입니다. 11월 29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우리 동네 명물대장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 안에서 대형 철판에서 만드는 떡볶이의 달인으로 유명한 30년 전통의 김관의 분식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기장시장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분식집인데요. 100인분이 들어가는 초대형 철판이 일단 눈에 확 들어옵니다. 1m 30cm로 성인 남성 3명이 설 수 있는 크기라 멀리서도 눈길을 끕니다. 주인장의 30년 내공에 빠른 손놀림이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는데요. 이 집은 보통 떡볶이집에서 쓰는 알떡이 아니라 쌀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래떡이라 그런지 쫄깃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이 집이 기장시장의 명물이 된 이유는 참을 수 없는 마성의 맛입니다. 쫀득한 떡과 어묵, 진한 양념이 만들어낸 맛의 삼위일체.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 맛을 아는 손님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년째 변함없는 손맛이고요.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덜 자극적인 맛이라고 합니다. 이런 떡볶이는 주인장의 30년 내공이 묻어있는데요. 떡은 주인장이 직접 방앗간에서 빼오는 가래떡입니다. 떡이 맛있어야 떡볶이 맛이 좋다고 합니다. 야들야들한 어묵과 매콤한 고추장과 단맛을 내는 양파도 듬뿍 넣어주는데요. 주인장은 이것저것 많이 넣는 것보다 간단한 재료로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주인장의 철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집만의 30년 비법 담은 숙성 양념이 들어가는데요. 떡볶이는 자극적이라는 인식을 깨고자 주인장이 직접 개발한 건강한 양념장입니다. 고추장에 당근과 양파와 새우, 다시마 가루를 넣어 감칠맛을 살린 양념장인데요. 이것을 30년 동안 넣어서 손님들에게 만족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양념을 다 넣고도 끝난 게 아닙니다. 떡볶이 재료를 넣고 1시간 동안 저어주면서 너무 묵지도 너무 탁하지도 않는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적의 농도를 만들기 위한 주인장의 노력으로 30년 내공의 떡볶이가 탄생을 합니다. 여기에 순대와 고추, 오징어, 새우, 고구마, 표고버섯, 채소튀김, 만두튀김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다 보니까 지금은 없는 게 없는 명물 분식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분식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명물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해물부추전입니다. 보통 해물부추전은 만원, 15,000원 이상 줘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인데요. 푸짐한 부추에다가 홍합, 오징어까지 들어간 해물부추전은 크기도 큽니다. 그러나 가격이 3,000원이라 너무 착합니다. 주인장은 이 떡볶이 맛을 내기 위해서 3년 동안 만들고 버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상인들조차도 인정하는 그런 맛집이 되었습니다. 부산 기장시장에 가면 김관의 분식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